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생충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충은 독립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 반드시 다른 종류의 생물체에 기생하여 의존합니다. 그래서 기생충입니다. 아시다시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기생충의 종류는 크게 원충류, 윤충류로 나뉩니다. 또 그것을 나누면 원충류에서는 근족충류, 편무충류, 섬무충류, 포자충류로 나누고 윤충류는 선충류, 초충류, 흡충류로 나눕니다. 근족충류는 이질 아메바, 대장 아메바, 소형의 아메바 등이 있고 편무충류는 남불 편무충, 메닐 편무충, 지엘트리 코모나스 등 섬무충류는 대장 발란테디움, 주육포자충, 포자충류에는 말라리아 원충, 특수 플라스마 곤디 등, 선충류에는 휘충, 요충, 구충, 말레이 사상충이 있고 아니사키스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곳이 이거 아닙니까? 휘충, 요충. 조충류에는 무구조충, 유구조충, 외소조충, 광전열투조충 등이 있고 흡충류에는 간흡충, 표흡충, 요코가와 흡충이 있습니다. 그럼 기생충의 감염 경로는 어떤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경구 감염과 경피 감염, 혈액 감염과 모체 감염이 있습니다. 경구 감염은 휘충, 요충, 유구조충, 무구조충, 이질 아메바, 폐흡충, 간흡충이 있고 경피 감염에는 구충, 생식기 등이 있습니다. 혈액 감염은 말라리아 병원증, 일부분 주혈 흡충, 모체 감염은 톡소플라스마 등이 있습니다. 기생충의 기생 부위를 보면 마치 집이 사는 집이 다 틀린 것 같은 느낌. 소장에 기생하는 기생충, 휘충, 십이지장충, 맹장에 기생하는 기생충, 편충, 요충, 십이지장 소장에 기생하는 기생충, 남불 편무충, 림프 조직에 기생하는 기생충은 말레리 사상충, 간장에 기생하는 기생충은 요코가와 흡충 등이 있습니다. 기생충 병화성의 특징은 영양 물질 손상과 조직 파괴, 자극과 염증, 숙주의 알레르기 반응, 기생충 질환 원인은 불량한 환장과 비과학적 식습관, 분변의 비료화, 비위생적인 일상생활, 비위생적 영농 방법 등 사회의 경제적 조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70년도, 80년도에는 우리가 비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화장실에 가면 휘충이 보였지요. 지금은 저희가 선진국이 돼서 그런 건볼 수가 없습니다. 기생충 매개물이라는 분류는 토양, 어패류, 육류, 접촉, 물, 채소 등이 있는데 토양 매개성은 휘충, 편충, 십이장충, 동양 모양 선충, 어패류를 매개되는 것은 간흡충, 폐흡충, 요코가 흡충, 광전열투조충, 아니사키스. 육류 매개성은 유구조충, 섬무충, 무구조충, 접촉 매개성은 요충, 트리코모나스, 물 채소 매개성은 휘충, 편충, 십이장충, 동양무양 선충, 분선충, 이질 아메바 등이 있습니다. 기생충의 종류 중에서 원충류, 그 중에서 이질 아메바는 전파 경로가 영양형과 포항형이 있는데 영양형은 인체에 감염되면 위액에서 파괴가 됩니다. 포항형은 음식물, 물 등에 오염되어 경구 침입되면 회장 하부에서 탈당하여 대장으로 이동, 점막에 침입하여 분열을 증식합니다. 증상은 급성 이질, 만성 이질, 간, 폐 등의 합병증이 있습니다. 관리 대책으로는 식수를 끓이고 분변의 위생적 처리, 음식물 취급자의 위생적 관리, 환자의 적절한 조치, 개인 위생 관리, 매개 곤충인 파리, 바퀴를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죠. 이질 아메바의 전파 경로는 대변, 손, 음식, 곤충, 물 등을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지엘트리 코모나스는 전파 경로는 대부분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되나 원충류는 소변이나 흐르는 물에서도 몇 시간, 며칠 동안 살수 있으므로 변기나 타월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증상은 누런색의 농 같은 거품과 악취가 나는 냉, 질구의 따끔거리와 가려움증이 있습니다. 예방법은 청결입니다. 기생충의 종류는 모양새라고 보면 되겠죠. 선충류는 가느다란 원추상 기생으로 휘충, 요충, 십이장충 등이 해당됩니다. 휘충의 생활사를 보면 충란으로 입, 소장, 소장벽, 장간막, 소정맥 또는 장간막 림파선으로 이렇게 됩니다. 기생충의 종류에서 선충류 중에 휘충은 전파 경로는 오염된 음식물, 불결한 손, 파리를 매개로 한 음식물이 오염으로 경구 침입하여 위에서 부화되는 심장, 폐포, 기관지, 식도를 거쳐 소장에서 정착하여 기생합니다. 감염 75일이 되면 성충이 되어 산란합니다. 증상으로는 전신 증세, 신경 증상이 있는데 전신 증세는 권태, 미열, 구토, 변비, 설사, 복통, 식욕 부진, 체중 감소 등이 있습니다. 신경 증상은 경련, 빈뇨, 두드러기, 불면증 등이 있죠. 예방 방법은 파리 구제, 분변이 철저한 위생 처리, 환경의 개선과 청정 채소 섭취, 집단 구충에 대한 감염 방지, 위생적인 식생활과 보건 교육을 통한 예방 등이 있겠습니다. 휘충의 전파 경로를 보면 이렇게 성충이 되고 이것이 충란을 만들고 다시 자충 부정란이 되고 다시 유충이 돼서 이렇게 사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십이지장충증 전파 경로는 기생 부위는 소장이고 인체에 감염되어 4, 5주 후 산란을 해서 분변으로 나옵니다. 자연 환경에서 2주일이면 부화하여 감염병이 되고 피부로 감염됩니다. 경구 감염과 경피 감염이 있습니다. 증상은 오심, 구토, 기침, 소화장애, 복통, 빈혈, 다식증, 경구 감염 시 체독증 등이 있습니다. 예방 방법은 휘충과 동일하고 경피 침을 하거나 피부를 보호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요충은 전파 경로는 불결한 손이나 음식을 통해서 경구 감염되며 소장에서 부화된 뒤 맹장의 점막에 발육, 직장 내에서 기생하다 45일 전후 항문 주위에 나와 산란하여 직장에 기생합니다. 예를 들자면 항문이 너무 가렵다 그렇다면 요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약을 좀 드시고 또 자주 목욕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증상, 소양증, 2차 세균 감염, 식욕 감소, 불쾌감, 위장장애, 야노증 등이 있습니다. 예방 방법은 휘충과 동일, 집단 구충을 실시하고 내의, 손, 침실을 청결히 해야 합니다. 요충의 전파 경로는 성충, 항문 주위에 산란된 충란,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소장 윗부분에서 부화, 소장에서 성숙한 요충이 됩니다. 말레이 사상증 모기가 감염자의 혈류에서 사상충 자충을 흡혈, 2, 3주 후에 필라피의 형으로 띄어 건강이를 흡혈할 때 감염시킨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에 말초 혈액에 나타난 야간 출혈성입니다. 증상 상피증, 림프선염, 오한, 고열 등이 납니다. 예방 방법은 환경 위생을 철저하게 하며 모기에 물리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사키스 마리나 전파 경로는 해산 포유류에 기생하는 성충이 충난으로 산란하여 배출하면 해산 갑각류 섭취되며 이 갑각류를 해산 어류가 섭취하면 해산 어류의 내장, 장관, 근육조직의 유충이 기생합니다. 이 해산 어류를 생식하면 감염됩니다. 증상은 소화기관에 귀약 및 종양을 일으키고 예방 방법은 해산 어류를 생식하지 않고 20일 이상 냉장 보관하면 사멸됩니다. 유구조충 전파 경로는 인분의 사용으로 유구조충이 유리되어 돼지에게 섭취됩니다. 돼지 장에서 부화된 유충은 장벽 혈류를 통하여 각 조직으로 침입하여 2, 3개월이면 유구낭충이 됩니다. 낭충이 들어있는 돼지 고기를 생식하거나 충분히 익혀 먹지 않은 경우 소장에서 2개월 이내 성충으로 자라 분변 후 충란이 탈출합니다. 증상은 충란 섭취 시 뇌, 안구, 근육, 장벽, 심장, 폐 등에 감염되고 불쾌감,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방 방법으로는 돼지고기 생식을 삼가고 돼지 서류의 분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유구조충의 전파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충, 충란. 충란이 돼지에 들어가서 다시 그것이 유구낭충이 되고 이것이 다시 고기를 통해 사람으로 들어옵니다. 무구조충
인분의 사용으로 무구조충 나니 오염된 풀을 소가 먹으면 소의 장관에서 부화하여 유충이 됩니다. 유충이 장벽을 관통하고 혈류, 임파를 통해 근육이나 기타 조직에 침입하면 약 2개월 후 무구낭충이 됩니다. 이를 사람이 생식하면 소장 점막에 부착하고 2-3개월이면 성충이 됩니다. 증상은 설사, 복통, 소화장애, 구토 등의 소화기가 장애 증상이 납니다. 예방 방법은 소고기 생식을 삼가고 구충제 등으로 예방해야 합니다. 무구조충의 전파 경로는 성충이 다시 승란을 만들고 이것이 소에 들어가서 무구낭충으로 다시 고기를 통해서 사람으로 들어옵니다. 광전열 두조충 전파 경로는 분변과 함께 측난 배출 수중에서 부화하여 유구 유충인이 되어 수중에서 떠들다가 숙주에 침입합니다. 제1 중간 숙주는 물배로, 제2 중간 숙주는 연어, 송어, 농어, 종말 숙주는 사람, 개, 고양이, 여우, 인체 기생부위는 소장 상부에 기생합니다. 증상은 빈혈, 신경장애, 소화장애, 구토, 복통, 설사 등이 있습니다. 예방 방법은 송어, 연어의 생식을 금하고 감염자의 구충이 필요합니다. 광전열 두 조충의 전파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충, 충난, 코라시디움, 프로세로코이드, 폴레로세로코이드, 담소, 연어 등을 통해서 다시 성충으로. 간 흡증. 성충이 산란하면 간, 담도를 통하여 장관을 거쳐 분변으로 배출됩니다. 제1중간숙주는 새우렁, 외우렁에 섭취되어 식도에서 부화하며 미라이디움은 스프로크라이스테에서 레디아로, 레디아는 유미우층으로 됩니다. 유미우층이 제1중간숙주를 탈출하여 제2중간숙주의 피하조직에서 피낭유충이 되고 이를 종말숙주가 생식하면 12장의 트립신이 작용으로 탈랑, 담도의 말단물을 이동하여 기생합니다. 증상은 간장 및 비장 비대, 복수, 소화장애 황달 등이 일어납니다. 예방 방법은 민물고기 생식을 금하고 생수를 주의하며 분변을 관리해야 됩니다. 간흡증의 전파 경로는 성충, 충난, 미라시디움, 물속에서 스프로시스트, 레디아, 그 다음에 세르카리아, 담소를 통해서 다시 성충으로 됩니다. 폐흡증. 기생부위는 주로 폐, 산란된 충난의 객단과 함께 기관지와 기두를 통해 외부로 배출됩니다. 충난은 수중에서 부화되어 미라시디움으로 되고 제1중간숙주인 다슬기에 침입하여 스프로시스트에서 레디아로 형성되어 수중에서 돌아다니다가 제2중간숙주인 갑각류에 침입합니다. 갑각류인 제2숙주에서 침입한 후 피낭유충이 됩니다. 피낭유충을 사람이 섭취하면 12장에서 탈랑, 어린 충치의 폐에 침입하여 성충을 발육합니다. 증상은 호흡기 이상, 복통, 뇌폐호흡증에서는 간질, 신종증상, 반신불수 등이 있습니다. 예방 방법으로는 민물 갑각류의 생식을 금지하고 유행 지역의 생수 섭취를 주의해야 되고 환자의 객담을 처리해야 됩니다. 폐흡증의 전파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충, 충난, 미라시디움, 스프로시스트, 레디아, 세르카디아, 다시 메타세르카리아로 해서 다시 사람으로. 요코가 흡증. 산출된 충난이 수중에서 미라시디움을 발육하고 다슬기에 침입하여 스프로시스트에서 레디아가 됩니다. 세르카리아가 다슬기에 배출되어 돌아다니다 제2중간숙주인 은회에 침입하여 근육 등에서 피낭유충이 됩니다. 증상은 소장 점막의 염증, 설사, 복통, 혈변 등을 수반하고 충난이 심장, 뇌, 척수 등으로 운반되어 조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방 방법으로는 은회의 생식을 금지, 간흡증 예방 방법과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환경을 청결해야 되고 민물고기, 특히 생식을 금해야 되고 소고기, 돼지고기 등 생식을 금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리, 모기, 바퀴벌레 등 구제를 철저해서 그런 것과 접촉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기생충으로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